최근 들어 광주 도심에서 집안이 침하되는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위험 지역이 광주의 한두 곳이 아니라는데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도로 한복판에 지름 20cm, 깊이 50c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땅이 푹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이 없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지금 조금 이상이 처지니까 위에 아스폰이 이제 차중 하량 하중이 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차가 이제 눌러버리니까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이제 관중 심화로. 지난달에도 서구 양동교 근처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고 지난해에는 광주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도로가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심형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집안 탐사가 필요한 지역을 제출받았는데 광주는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 등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곳이 집안 탐사가 필요하다고 제출했습니다. 도심형 싱크홀은 노후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흙이 쓸려가면서 땅이 꺼지거나 도로공사가 부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정보와 집안정보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질적으로 이제 토질이 뭐고 그 집안이 어떻게 다져져 있고 지하 매습 누수의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그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현상만 보고. 집안이 약해지는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시는 싱크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정밀한 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